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O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 미스피츠와 미스테리오즈 몽키스의 대결 1대0으로 미스피츠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스테리오즈 몽키즈가 좀 더 안 좋게 시작하네요. 그렇네요. 확실히 뭐 경기 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조합의 아쉬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코즈케 선수 플레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조합의 시너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너도 후반 가면 세고 나도 후반 가면 세다. 그러니까 네. 우리 둘이 후반 가면 최고다. 후반 누가 끌고 가주냐고요. 그렇죠. 조합이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예. 이게 승객은 많고 이게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베테랑이 좀 와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도착하면 승객들이 막 좀 잘 해줘가지고 버스 기사도 이제 덕을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운전할 사람은 없고 자꾸 차에 타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차가 네. 나가질 않아요. 그렇죠. 한 번씩 가다가 이게 무게 때문에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엎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약점을 미스피츠가 제대로 찔러버리면서 예, 30분 만에 게임을 마무리 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30분보다 더 전에 이미 경기가 많이 상황이 안 좋았었고 어떻게 코지큐의 플레이로 따라잡나 싶었지만 예. 그래도 무리였어요. 그렇네요. 생각보다 원래 미드에서의 차이가 안 났거든요. 예. 오히려 코지큐가 좀 더 잘했으면 잘했지 파워오브이블 상대로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탑에서도 제이스가 제이스 상대로 아 자르반 상대로 좋은 플레이 해줬지만 결국에는 바텀 또한 후반 지향형 조합이었고 바텀에 터지니까 하나가 무너졌을 뿐인데 전라인이 다 힘들어졌죠. 아 그렇네요. 이제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미스피츠의 실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티가 안 날 정도로 그냥 몽키스를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이번 세트에서는 조금 더 초반에 강한 활약할 수 있는 챔피언을 몇 챔피언 정도는 고르는 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나 싶거든요. 확실히 그렇군요. 좀 더 이제 조합에 좀 벤픽 전략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몽키스인데요. 확실히 두 번째 세트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대로 무너지면 너무 아쉽죠. 네. 바이탈리티랑 1승 차인데. 그렇죠. 오늘 이겨야 내일 바이탈리티 게임 보면서 아, 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4위를 할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볼 텐데 오늘 지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오늘 이긴 다음에 이제 다시 그룹 B끼리 내전을 벌였을 때 바이탈리티 네.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죠. 그럼 3등이거든요. 네. 플레이오프의 꿈을 가지려면 오늘 네. 이겨야 돼요. 그렇죠. 아 4등이죠. 4등이죠. 네, 바이탈리티가 4등이라서. 그렇죠. 그럼 이제 승강전권 탈출하면 4등 되는 거고 그러면은 살포시 위를 보면서 어? 그렇게 독사 한 마리 있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스플라이스가 한번 삐끗하고 본인들이 1승 챙기면은 어느 사이인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 플레이오프네? 이러다 보면은 정말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어? 썸머 우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롤드컵 빵! 아, 너무 많이 갔나요? 아, 약간 그거네요. 너무 많이 갔나요? 헬스 1일차가 어? 이러다가 완전 몸짱되는 거 아니야? 저 이 헬스 1일차가 딱 운동한 다음에 거울 보면서 뭐 야, 운동... 벌써 근육이 아, 보이는데? 어깨 좀 늘어난 거... 아, 이런 예, 거군요. 예. 예. 그럼 일단 4위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예, 바이탈리티부터 끈을 꺾어내면서 네. 예, 일단 탈출해야죠. 4위로 가야죠. 그렇죠. 예.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매치 미스피츠와 몽키스의 대결 현재 1대0으로 미스피츠가 앞서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전략 수정이 필요한 미스테리어스 몽키스였고요. 자, 지금 미스피츠의 진영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겼는데 미스피츠가 이기긴 이겼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을 거예요. 더 생각보다는 어렵게 이겼거든요. 좀 더 무난하고 부드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미스테리어스 몽키즈의 저항이 매서웠습니다. 약간 아찔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술동폭발을 맞았다면? 아, 그쵸. 그때 맞고 뭐 신드라 죽고 막 이랬으면은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스테리오즈 몽키즈도 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크게 굴러간 거기 때문에 좀 더 침착하게 해보자.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코즈큐가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예. 확실히 이전보다는 훨씬 더 예, 좀 더 안정적인 미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이요. 그렇죠. 예. 이전에는 막 팀과의 호흡도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혼자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은 해내줬었어요. 카타리나 할 때 그런 실수가 예.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냥 혼자 들어가서
비명행사하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오늘 블라디미르는 달랐습니다. 그렇죠. 과연 어떻게 될지. 자,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뱀픽 만나보시죠. 자, 왼쪽이 미스피츠, 오른쪽이 미스테리스 몽키스입니다. 진영은 아까랑 동일하고요. 자, 미스피츠에서는 일단 렉사이와 르블랑, 그리고 미스테리스 몽키스에서는 앨리스와 칼리스타까지 벤이 됐습니다. 일단 앞서 있었던 한스 다머 선수의 칼리스타를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그나와의 연계까지 생각해보면 칼리스타가 너무나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미스피츠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세 번째 맨까지 그냥 케이틀린. 그럼 미스피츠는 원래 즐겨 쓰던 조합대로 한스 사마가 애슈나 바루스 고르고 네. 이그나가 그냥 쓰레쉬 가져가는 그림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아, 근데 쓰레쉬를 밴했어요, 몽키스에서. 그렇죠. 이그나의 쓰레쉬거든요. 한 번은 안 골랐다. 아, 그런데 자크가 살았어요. 아, 자크가. 그렇죠. 자크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다른 걸 저격밴 하다 보면은 풀리거든요. 아, 그렇네요. 저격밴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막다 보면은 꼭 자크가 살아요. 자, 그리고 아까랑 틀린 점이라면 초가스도 풀려 있다는 거. 자, 일단 브라운부터 챙겨가는 몽키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가스를 가져가도 네. 자크에 비하면 임팩트가 약하거든요. 그렇죠. 자크는 진짜 사기거든요. 확실히 지금 팀 단위 게임에서 OP 챔피언이 맞습니다. 이니시에이팅이 너무 훌륭하고 거기다 탱킹 능력에 그리고 한타 지속력이 좋거든요. 야, 저 부족한 부분이 없는 챔피언이 자크라는 거죠. 자, 일단 두 번째 픽으로는 자야 챙겨가는 몽키스입니다. 확실히 자야가 자크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나쁜 원딜이 아니거든요. 세총발사를 피하면 그만이니까. 뭐 그렇긴 하죠. 피하고 자크를 역으로 노리게 된다면 자크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브라운까지 고르는 판단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스피츠는 그냥 무난하게 여기서 그냥 오리아나 가져가네요. 신드라로는 생각보다 압박을 하지 못했다. 자크랑 연계가 잘 되는 오리아나를 가져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 달고 충격파. 정말 기본적인 플레이 방법이죠. 네. 그리고 그 기본이 너무나도 강력해요. 그쵸, 자크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자르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미스피츠의 조합이에요. 4호픽에 나오겠죠, 고른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바루스. 네, 한스 사마에 믿고 쓰는 바루스입니다. 그렇죠. 맨날 저 챔피언 고르고 네. 맨날 잘해주고 있어요. 맨날 고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미스테리스 몽키스 이제 세 번째 픽 보여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미드 오리아나를 대항하는 미드 카드를 꺼낼지 아니면 뭐 정글이나 탑을 보여줄지. 이번엔 신드라? 코즈큐의 신드라입니다. 네. 근데 신드라 지금 나쁘지 않아요. 오리아나 상대로 원래 신드라면 거의 반반에서 살짝 우위거든요. 적군화해를 멀리서 맞추고 딜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네. 오리아나의 경우에는 갑자기 기습적인 충격파로 정글러의 갱호응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느 쪽에 정글러가 좀 더 잘 와줄지 그리고 1대1 단계에서는 코즈큐가 얼마나 적군화해를 잘 맞출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일단 미스테리스 몽키스에서는 일단 라칸 벤에 좋습니다. 확실히 이전 1세트에서 뭐 이그나 선수가 라칸으로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었죠. 미스피츠는 초가스 벤. 이러면 미스테리어즈 몽키즈 측에서는 좀 더 초반에 활약할 수 있는 정글러를 가져가는 편이 좋거든요. 자크 상대로 활약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갱킹이 잘 되는 리신이나 아니면은 지금은 카직스라도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직스 가져가고 탑에서 탱커류 챔피언 가져가면 되거든요. 자, 일단 지금은 밴을 해야 되는 거고요. 탐켄치 밴입니다. 확실히 탐켄치도 굉장히 좋은 서포시죠. 네. 지금 미스피츠는 카밀 밴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르반을 밴하던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뚜벅이 원딜, 뚜벅이 미드거든요. 그런 류의 챔피언까지 막아버리면 한타 때 무난하게 앞라인 교환하는 그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리아나가 신드라보다 변수를 만들 능력이 뛰어나고 자야보다 바루스의 딜이 셉니다. 자야가 대신에 이제 기쁘루미를 정말 잘 쓰게 되면 순간적으로 바루스의 딜을 상회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미스피츠는 제이스 벤 하는 쪽으로 갔고요. 자, 이제 몽키스 탑일지 정글일지 네 번째 픽에서 하나 오픈해야 되거든요. 세주안이로 갔습니다. 세주안이도 나쁘지 않아요. 예. 세주안이도 결국 앞에서 탱킹을 하면서 갱킹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세주안이가 혼자서 단독 갱킹을 6레벨 전해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신드라나
브라운같이 갱호홍이 좋은 챔피언들과 함께라면 6레벨 전에도 충분히 그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자, 일단은 바드 알리스... 확률이 너무 낮아요. 네, 알리스타로 올려두고 있는데요. 알리스타 나쁘지 않죠. 지금 알리스타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게 예. CC지옥이에요. 미스피첸 1세트 때 조합도 그렇고 2세트 때도 똑같이 컨셉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단일 CC부터 범위 CC까지 모든 챔피언이 다 CC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그렇게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네. 범위 딜을 많이 넣는 조합은 아니었습니다만 1세트에서는 2세트에서는 범위 딜도 많이 넣으면서 CC도 강한 정말 한타에서 가장 강한 조합을 가지고 있죠. 오리아나 자르반까지. 와, 진짜 한타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미스테리어즈 몽키즈도 CC는 강합니다만 범위 딜이 부족하거든요. 그 범위 딜을 메꿔줄 수 있는 챔피언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좀 더 돌을 넘을 정도로 탱킹 능력이 뛰어난 탑솔로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 일단 선택은 레넥톤이네요. 네, 이거는 라인전에서부터 찍어 누르겠다는 거죠. 자, 일단 1세트에서는 좀 나중을 보는 조합이었다면 이번에는 라인전을 본다는 거군요. 몽키스에서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후반에 약한 조합도 아니에요. 이번에 미스테리어즈 몽키즈의 조합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한타 구도로 갔을 때 미스피치의 조합이 좀 더 세 보일 뿐이에요. CC가 하나라도 더 많고 범위 스킬이 강하기 때문에 한타에서 미스피치가 좀 더 신경을 쓸 게 덜 적거든요. 어, 그렇군요. 미스테리어즈 몽키즈 한타 때 계속해서 오리아나 공신경 쓰면서 알리스타 포지션 봐야 되고요. 확실히 한타엔 좀 더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인전에 극혈 좀 벌려놔야 되겠군요. 그렇죠. 대신 그만큼 라인전에서 편하게 푸시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정글 시야 장악하면서 좀 압박을 넣기 편한 조합이 미스테리어즈 몽키즈예요. 확실히 그러한 조합의 특성을 잘 살려야만이 이번에 2세트 잡아내고 몽키스가 3세트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미스피츠는 잘 버티면서 한타 때 힘을 발휘한다면 또 힘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양팀 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스피츠, 자르반, 자크, 오리아나, 바루스, 알리스타고요. 상대는 몽키스입니다. 레넥톤, 세주아니, 신드라, 자야, 브라움입니다. 일단 한타 구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렇게 강한 조합일 경우에는 서로 딜라인을 교환하는 조합이 좀 더 편하거든요. 미스피츠의 조합이 보면 딜라인이 굉장히 강해요. 지속 딜도 강하고 순간폭 딜도 강하고. 근데 이미 미스테리어즈 몽키즈의 조합을 상대로 미스피츠의 조합을 상대로 미스테리어즈의 몽키즈 조합이 좀 더 이제 딜러진의 범위 딜이 약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딜러진끼리 교환하고 앞라인끼리 이제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치고 박는 그림을 그리는 게 이상적인데 지금 이 조합에서 레넥톤을 마지막에 고름으로써 확 들어가서 상대 딜러진을 잡아내기엔 좀 부족함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니시에이팅이 생각보다 부족하거든요. 결국엔 세주안이 하나입니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게임을 풀어갈지 뭐 지켜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블루팀이 미스피츠, 오른쪽 레드팀이 몽키스입니다. 자, 두 번째 세트고요. 일단 조합 얘기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자크가 살아서 그걸 미스피츠가 챙겨갔다는 거예요. 매번 밴드는 챔피언이거든요. 일단 이거는 어찌됐건 신드라가 미드라인전에서 분위기를 좀 주도권을 잡고 레넥토는 주도권만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그게 풀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야지 세주아니가 풀리면서 바텀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 이그나 선수 역시 알리스타는 목장의 알리스타죠. 저게 종을 치면은 LCS에서는 승률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자, 일단 볼 때마다 옷이 바뀌어서 오네요. 뭐 색깔별로 이제 입고 오는군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서로 예, 몽키스는 블루 스타트, 그리고 미스피치는 레드 스타트 정글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즈키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첫 웨이브 플레이만 봐도 깔끔해요. 어지간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주도권 계속 잡고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탑은 자르반과 레네톤의 대결이고요. 1레벨 순간 딜 교환은 자르반이 당연하게도 유리하지만 레넥톤은 3레벨부터 시작입니다. 아, 그렇죠. 평타 한방 한방이 아프죠. 자, 네, 그러면서 지금 어메이징 선수는 옆쪽에 늑대 챙기고 있습니다. 어? 어? 뭐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몇 대 더 네.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예. 두 대로 못 죽이면 네 대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오, 대트림즈 앞으로 나와서 살짝 견제해줬고요. 야, 역시 코즈큐 오늘 살아있습니다.
네. 네, 플레이 굉장히 좋아요. 그 파워오브입을 상대로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지큐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탑에서는 레넥톤이 라인을 푸시했으니까 내려가가지고 미리 와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깊이 가는데요? 오, 좀 부시 안쪽까지 와드 하면서 이거 신날 때가 아니에요, 키키스. 예, 일단 맥슬로우의 정글링을 방해하기는 했는데 방해도 안 됐습니다. 네, 아, 살짝 견제만. 예, 본인의 CS만 깨지거든요, 안 좋은 라인에서. 그러게요. 저거 기분 내다가 본인이 나중에 정글러 부르면 정글러가 정말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하고 딱하다는 시 보거든요. 자, 일단 어메이징 옆쪽에 와딩까지 하고 그대로 자르반 노려보고 있거든요. 어, 이거 잘 들어갔죠, 일단은? 네. 자, 일단 빠르게 점멸 네. 쓰면서 하지만 아까 내려갔다 왔기 때문에 레넥톤이 3레벨을 찍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뭐 점멸을 빼는 정도까지는 예, 재미 봤습니다. 어떤 쪽? 이거나 들어갔죠? 그리고 알리스타가 옛날이랑은 다르게 힐 스킬이 패시브로 네. 넘어가면서 좀 더 공격적인 챔피언이 돼버렸거든요. 생각보다 라인전에서 킬이 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조심해야 네.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맥슬로우 선수는 뒤쪽에서 귀환하고 있고요. 자, 미드에서는 계속 팽팽합니다. 자, 옆쪽에 숨어 있고요, 지금. 와딩하고. 근데 오리아나 승률 장난 아니네요. 10승 3패. 와. 9.6 KDA. 2017년 총전적이거든요, LCS. 야, 파워도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저러니까 이제 그냥 뭐 2픽에서 오리아나 딱 꺼낼 수 있는 거군요. 그쵸, 오리아나 3픽으로 해도 별로 부담될 게 없는 챔피언입니다. 웬만한 상황엔 또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니까요. 그만큼 좀 기본적인 챔피언이고 대신에 수동적이다라는 단점이 있는 챔피언이죠. 자, 이제 바텀에서는 계속 CS 챙기고 있고요. 자,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어메이징 선수의 세조안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도만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CS 아니, 전체 글로벌 골드만큼이나 팽팽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이 상황이 되면은 자크가 좀 더 편하죠? 물론 세주안이 또 후반 가면 나쁠 건 없습니다만 자크 쪽이 좀 더 편할 수밖에 없는 게 아군 딜러진과 연계가 너무 쉬워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아군 딜러진이 성장했을 때 상대보다 좀 더 한테서 강하다는 거. 그러한 점이 있으니까 룰루랄라 정글하면 되는 거예요. 정글 돌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팀이 말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군요. 반대로 미스테리어즈 몽키즈는 예. 이제 조금 더 슬슬 속력을 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레넥톤이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룰레벨 찍고 나서부터 자르반을 노려야 됩니다. 일단 바텀 한번 가보죠. 자, 옆쪽에는 시야가 까맣거든요. 알리스타 멀리 나와있어요. 예? 스펠 정도는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분쇄로 시간 걸고. 네. 아, 이거 평타 붙여놓은 거 굉장히 좋은 플랜. 어? 예. 왜 전멸 안 썼죠? 그러게요. 그냥 전사했습니다. 어메이징이 전멸을 쓰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천천히 걸어와서 마무리해버렸어요. 한스사마가 약간 실수를 했네요. 판단적인 미스가 있었습니다. 오. 이거는 세주아니의 전멸을 의식해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써가지고 그대로 맞은 거예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파워오브입을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옆쪽에 와딩은 돼 있습니다. 근데 맥슬로우까지 옆에 있거든요? 당황했죠. 왜? 어디로 가야 되지? 악어 당황했어요. 예, 이렇게 가면 되는군요. 근데 이건 키키스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런 플레이 함으로써 지금 상대 미드 오리아나의 동선을 좀 방해해버렸고 예. 자크도 동선적으로 좀 낭비를 했어요. 반대로 그렇네요. 이제 코즈큐가 올라가면서 그냥 가위게 잡아주고 레넥톤 다시 라인전 해 이런 그림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게요. 자, 상황 지금 잘 그려가고 있는 몽키스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바위게 챙겼고요. 맥슬로우 뒤쪽에서 두꺼비 챙기고 있습니다. 미드도 결국 방금 로밍으로 인해 CS 차이 좀 벌어졌고 예. 탑은 레넥톤이 빠졌지만 CS 차이 거의 안 나요. 기본적으로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텀에선 킬이 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CS는 미스피치가 좀 더 가져가요. 코즈키 어메이징까지 5레벨이거든요. 옆에서 오고 있어요. 터질 수 있는데요? 터질 수 있는데요 이거? 네, 전멸 썼지만 아, 살짝 부족해요. 살짝 부족해요. 레넥톤이 들어가기엔 자르반 6레벨이라 아, 그렇군요. 이거 레넥톤 좀 위험합니다. 떴어요, 당깁니다, 떴어요. 당깁니다. 배격변 빠졌죠? 이거 오른쪽에 세주안이 5군 있습니다만 제가 키키스 전멸 빠졌고요. 옆에 세주안이가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 않는 미스피치입니다. 이건 키키스가 약간 실수했죠. 자르고 토막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랬기 때문에 강신과 전멸이 빠졌군요. 어메이징은 옆에 있다가 다시 옆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 맥슬로우 위치는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런 타이밍에 자크가 탑 노리면은 레넥톤 진짜 크게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와드가 너무 잘 되는데, 일단 뛰네요, 뛰네요. 미드 정글 뛰고 있어요 탑으로. 네? 그리고 바텀에서는 알리스타 딜건 세게 하고요. 자, 딜 많이 넣어줬고. 오, 근데 왜? 사슬에 이어서 요키? 아니 이거 잡았죠. 네, 점화 데미지로 전사. 아니 미스피치가 갱을 당해 죽었는데 레벨이 더 빨리 올라갔어요. 먼저 6레벨 찍었으니까 그러게요? 바텀 이기는 거죠. 예, 타워 데미지 받으면서 드림즈 전사. 한스담아 전사. 네, 전사했네요. 일단 그래도 둘 잡고 그냥 한스담아 하나 내준 거거든요. 그렇죠. 오, 좀 예상 외의 상황이었습니다. 바텀에서는 정말 예상 외의 상황이었죠. 갱으로 네. 먼저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밀렸어요. 기묘하네요. 자, 바텀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 그냥 계속 딜 교환합니다. 네, 그냥 레벨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 딜 교환 네. 감도 좋지 않았어요. 점화 걸렸고 미니언 평타 날아가니까 죽었죠. 여기서 생각보다 드림즈가 그래도 오래 버텼습니다. 한스사마가 정말 그냥 말뚝딜을 냈거든요. 예. 근데 빗나가 그죠. 네. 이 깨뚫는 화살을 맞췄다면 깨뚫는 화살이 빗나감으로써 네. 타워에 한 대 더 맞게 되었고 죽고 말았네요. 그렇네요. 결과적이지만 알리스타가 한 대만 더 맞아줬으면은 좋았겠습니다. 저거면 아슬아슬하게 사는 체력이거든요. 아 뭐 그렇긴 하네요. 근데 저거는 보통 이 정도면 잡게 짜고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기서 한 대 더 맞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스킬 맞추겠지라고 생각했겠죠. 예. 다른 선수도 아닌 한스사마이 바로 쓰였다 보니까 죽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 두 명 잡고 하나 내준 거였습니다. 랩 쪽에서 블루 버프 챙기고 있는 일단 코즈크 선수 현재 길드는 차이 거의 없어요. 옆에서 이그나가 근데 뭔가 바텀에서 솔로 킬이 나오긴 했는데 미스테리즈 몽키즈가 얼결에 킬을 주워 먹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바텀 2대2 상황은 자 일단 미드에서는 CS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자 파워 오브 이블도 엑슬로어 선수에게 다 블록 챙겨가고요. 그리고 오리아나의 정화가 지금 빠져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세주아니가 미드갱 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레이톤의 자르바니니까 탑을 노리는 것도 괜찮겠죠. 아 맥스로 지금 갱킹 날카롭게 가는데요. 저 여기 와딩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저렇게 가버렸나요? 예, 그냥... 어차피 전멸이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 바운스! 궁극기가 좀 아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러게요. 네, 끝까지 들어가는 편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역으로? 자. 이거 근데 브라움 너무 멀거든요? 타워 노리는 게 낫겠죠? 그렇네요. 일단은 밀쳐내고, 말씀해주신 대로 타워를 때리고 있습니다. 일단 부패의 사슬은 있는 한스사마거든요? 이거 근데 부패의 사슬 넣...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미드라이너가 와줘야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부패 사슬 잘못 넣었다가 그대로 반격당하면 타워 당했다. 네, 그리고 미드를 노립니다. 아 전멸 뺐고요. 자 그러면 타워 데미지. 근데 경기 너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미스피치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레넥톤이 자르만 상대로 주도권 잡고 CS 압박 넣으면서 타워를 먼저 밀어내야 되는데 CS 차이 역으로 나고 있고요. 네. 미드에서 신드라데 오리아나 저 정도 차이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서 노리고 있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정확 풀이에요. 아직 풀. 이야 잘 잡았네요. 네 궁극기 연계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파워 오브 이블을 끊어버렸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미드 타워를 지키는 라인이 공백이 되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압박하는 거죠. 이거 웨이브 탱크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미스테로즈 몽키즈 입장에서는 살짝 아쉽겠네요. 결국 그래서 타워를 파괴하는 것까지는 못했군요. 한번 적고 바텀 가야죠. 네. 자 이제 게임 시간 11분 50초 때 지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그나 일단 적 정글 안쪽까지 들어가서 또 와딩 하고 있고요. 킬 스코어는 2대3으로 몽키스가 1킬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CS는 지금 미드에서 제일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방금 전에 전사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파워 오브 이블이 엄청나게 잘하는 미드라이너인데 유럽 내에서 예. 그 파워 오브 이블 상대로 앞서고 있는 거죠. 코즈큐가 이제는 다르다 코즈큐예요. 그러게요. 1세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진짜 제대로 물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선수의 전투력 측정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예. 오늘은 코즈큐 잘합니다. 그렇네요.
자 이제 옆에서 이그나의 위치는 일단 와드에 보였고 코즈쿤 다시 미드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출력파. 자크도 가까이 있어요. 위험해요. 예, 위험해요. 체력이 와 결국엔 마무리 됐습니다. 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오리아나 평타가 들어가서 잡히고 말았네요. 네. 솔로킬이죠. 전 탄성 주먹 안 들어가서 저도 사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마무리가 됐네요. 왼쪽에서 오리아나가 팔을 막 접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제 미드타워 지키기 위해서 어메이징이 왔죠. 레넥톤의 뒤는 지금 자르반이 쫓아오고 있고요. 그래도 역시 파워 오브 이블 선수의 좀 노련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 타이밍을 제대로 봤네요. 자 그쪽에서는 라인을 넣고 있는 알파리 선수. 자 미드에서 귀환하고 있고요. 제가 네. 칭찬하자마자 죽었네요. 기묘하군요. 예. 뭐, 아니, 뭐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예, 있고. 예, 그럼요. 예. 여기서 일단 오리아나 그냥 각을 정말 잘 봤어요. 스킬 다 맞추니까 정확하게 죽을 각에 나온 거죠. 예. 마지막 평타 한 대까지. 깔끔했네요. 정말 깔끔한 킬 각이었습니다. 예. 자, 일단 미드 라인 또 챙기기 위해서 복귀했는 파워 오브 이블 선수고요. 옆에서 이그 나옵니다. 이그 나옵니다. 네. 이거 꼬주큐. 아니 왜 너무, 너무, 왜 가만히 있었죠 꼬주큐. 네. 너무 위험하죠 지금. 평타 들어가고요. 아 그대로 전사. 미스테리오즈 몽키즈를 위해 꼬주큐 언급을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저런 실수도 아니, 하면 안 되거든요. 바로 오른쪽에 예. 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시 안에서 저렇게 시야로 확보하고 저런 플레이를 해도 부족할 판에 부시 바로 옆에서 시야 확보도 안 하고 저런 플레이 하니까 알리스타 바로 옆에 왔는데도 모르죠? 그러게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대로 당했습니다. 예. 아. 아, 아쉽습니다, 고주큐. 자, 게임 시간 14분 47초 지나고 있고요. 아쉬운 좀 실수가 나오면서 예. 좀 연속으로 좀 데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고주큐. CS 차이 이제 아무 의미 없죠. 그러게요. 레벨 뒤집혔거든요. 9렙 대 10렙이었는데 11렙 대 10렙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 줄 동안 1억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탑은 비상이에요. 랭톤이 힐 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이에요. 벌써부터 이렇게 밀리고 있는 랭톤 보신 적 별로 없으실 거거든요. 예. 완전 비상입니다. 지금 미스테리오즈 몽키즈는 라인전부터 주도권 잡고 가서 약간 부족한 한타 조합의 시너지를 골드로 메꾸려 했는데 골드부터 지고 있어요. 자 일단 조합의 의도부터가 조금 어그러지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지금 당장은 골드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만 그것 이상으로 조합의 의미가 좀 문제라는 겁니다. 충격파 들어갔고요. 야, 또 죽겠죠. 그대로 전사. 아니 사면 예. 미드 타워 먼저 밀렸고요. 아까 미드에서 오리아나 잡아내고 타워 앞바까지 굉장히 잘 넣었는데 네. 결국에는 포터 퍼블을 미드에서 미스피츠에게 네 줬네요. 갑자기 신드라 망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그렇죠. 벙커링도 3번 데스도 3번 역시 숫자는 3인 것 같습니다. 자, 바텀 안쪽까지 네, 들어가죠. 바텀 지금 사슬 맞췄고요. 사슬 들어갔어요. 이거 애초에 코즈키는 못 오거든요. 예? 4대5가 됩니다. 애초에 세주안이도 멀고요. 네 유키가 좀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만 그냥 자꾸 뭔가 예?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오래 버티긴 했어요. 그래도 이그나 살아 나오네요. 아 자르반은 더블킬까지 네. 챙겼고 자꾸 버리면 되죠. 네 이러면은 2대1 교환입니다. 충분히 이득입니다 이거는. 와 자크 하나 던져주고 보티오를 잡아낸 것이기 때문에 예. 자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부패사슬 들어가서도 연계가 되진 않았고 이그나가 오래 버틴 게 정말 컸어요. 타워업으로 지금부터 맞고 있거든요. 예. 계속 버팁니다. 계속 버텨요 그냥. 한참 맞는다는 네. 거죠. 자크의 궁극기가 잘 들어갔으면 진짜 대박이 날 수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 정도였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대로 나머지는 빠지고 예. 자크는 전사. 왜 또 불안하죠? 뭐가 불안하시죠? 네, 예. 이제 또 신드라가 마법 정력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오리아나 충격파 잘못 허용하면 바로 쓰러지거든요. 이게 세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세 번으로 끝나진 않겠죠.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탑라인 포탑 계속 때리고 있는 한스 사마 선수.
자, 이쪽에서 정글링. 예, 돌거북 챙기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미스피츠는 두 명, 몽키스는 세 명 탑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그림은 그리고인데, 아, 차마 못 들어가죠. 알리스타가 원래 받아치는 것도 너무 좋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각을 정말 신중하게 봐야 돼요. 오. 거기다 바루스도 받아치는데 일가견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미스테리오즈 몽키즈의 다음 스케줄 나옵니다. 바이탈리티, 유니콘, 스플라이스, H2K네요. 약강, 약강 이런 느낌이죠 일단. 그렇네요. 그리고 자크 상대로는 가장 무서운 것이 타워 공략이 힘들다는 거예요. 상대하는 입장에서 옛날에 피들스틱 정글과 비슷한 느낌인데 시야 장악이 100% 완벽하게 돼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이니시에이팅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안 보이는 데서 저 멀리서 그냥 쇠총 발사로 날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오리아나 자르반이 연계된다. 자르반에다가 또 알리스타랑 바루스도 연계되거든요. 타워 공략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자, 현재 킬스코어는 7대4입니다 킬 미스피치가 앞서고 있고요. 진짜 비상이에요. 메넥톤이 자르반한테 한 대 맞았다고 지금 화나가지고 궁극기 써야 되는 상황. 딜교환을 위해 예. 비상 중에 비상입니다. 메넥톤 망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거든요. 자, 아니, 위쪽에 달라붙었어요. 체력 좀 빠졌고요. 2대2 딜교환 이미 안 되고요. 예. 대화가 안 통합니다 지금. 자, 어메이지 선수는 레드버프 챙기고 있고요. 자, 미드에서 CS 차이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 옆에서 보고 있죠? 보고 있죠? 보고 있죠? 자, 붙었어요? 맞죠? 근데 한스다마 처리 얼마 없습니다? 한스다마 잘 쫓아내긴 했는데 아, 근데 결국 어? 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살았고요? 야, 메카니 좋고 아래에서 어메이징! 어메이징! 바루스 마무리가 예, 됐고요. 아, 자크는 저기서 살아갔네요. 방금 어메이징이 대박을 아, 어메이징이 아니라 방금은 유키가 대박 쳤습니다. 와.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궁극기로 자크의 바운스를 피했어요. 와. 저항의 비상으로 정말 잘 피했군요. 바꿔 말하면 자크가 너무 뻔한 타이밍에 사용을 한 것이고요. 생각보다 맥스로우 선수의 자크 숙련도가 높은 것 같진 않습니다. 아까 바텀 다이브에서 보여줬던 실수와 비슷하죠. 네, 그리고 어쨌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탑라인 포탑까지 밀어내고 있는 멍키스입니다. 그리고 한스사마가 체력 압박을 많이 받았네요. 레이톤 터졌어요. 아... 살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자르반 체력 왜 이렇게 많나요? 네, 뭐 빠방하네요. 그냥 일방적으로 딜교환 당했다는 거예요. 레이톤은 반피 상태였고 네. 자르반은 거의 풀피 상태였습니다. 자, 탑쪽 다시 한번 보시죠. 한스사마가 너무 자야의 딜을 그냥 정면에서 다 받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딜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못 넣었고 아래 세전에 지금 쫓기고 있죠. 네. 바운스 지금 피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세주아니가 바루스를 마무리해냈고요. 한수사마가 좀 브라움을 때리는 것보단 자야를 때렸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네, 다시 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게임 시간 지금 20분 55초 지나고 있고요. 자, 골드 차이는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400골드. 자, 구직기도 많이 주긴 했습니다만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자, 이쪽에서 드래곤 챙기고 있는 미스피츠. 자, 이거 이러니저러니도 미스피츠가 분위기 너무 좋게 가고 있죠. 본인들이 원하는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네. 정글 미드 1레벨 앞서고 있고 탑도 경험치 근소하게나마 앞서고 있을 테니까요. 그냥 저 탑 미드 정글 셋이서 한타 열면은 끝나는 겁니다. 자, 옆쪽에 일단 시야 확인하고 한스사만은 탑쪽으로 복귀하고요. 자, 게임시간 21분대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가면 갈수록 미스피치는 땡큐예요. 그냥 때리고 보죠. 오. 이게 잘하는 선수들의 특징이거든요. 일단 때리고 봅니다. 궁극기도 망설임 없이 써요. 네, 충격파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킬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자, 파워브이블은 집에 갔다가 라인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주안이도 어느정도 아이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타에서 궁극기만 빗나간다면 미스테리오즈 몽키즈도 할만해요. 미스피치의 궁극기만 빗나가면 할만하고 지금 딜교환 상대도 안되죠. 그러게요. 대화가 안되네요. 네, 실드조차 깎지 못합니다. 지금 가시갑옷의 하위템으로 나온 저 새로 나온 아이템이 너무 효율이 좋은거예요. 세주안이? 자, 그냥 붙습니다. 옆에 브라운도 있고요.
밑에서는 랭턴 들어오죠? 이번엔 잘 파고 들었어요. 잘 파고 들었어요. 예. 자, 결국 대격권 쓰고. 네, 이거 네. 전사하겠다는 거죠. 근데 뭔가 루트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래에 있던 랭턴한테 사용하고 기창을 한 번 더 갔다면. 네, 그래 나갔으면 좀 더 버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살아나가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빠르게 포기하면서 예. 옆쪽으로 스킬을 활용했네요. 그에 이어서 바텀 포탑까지 밀어주는 몽키 쓰고요. 네. 근데 여기서 미스테리오즈 몽키즈 신나가지고 미드압박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크 있거든요? 예, 옆에서 쪼고 있어요. 자, 충격파? 아, 이건 해도 돼요. 이제 신나도 돼요. 충격파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괜찮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옆쪽으로 빠지고요. 자, 어쨌든 바텀에 자르반 데스에 이어서 포탑 그리고 미드 포탑까지 이득 좀 가져갔어요, 몽키스. 그렇죠. 결국 글로벌 골든 똑같아졌습니다. 예. 자, 한스 사마도 옆에 있고요. 일단 미스테리오즈 몽키즈 측에서는 지금 난전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정면에서 각 잡고 5대5 꽝 붙는 한타보다는 정신없이 싸우면서 한 명 한 명 합류하면서 싸우면은 유리할 것이고, 미스피치에서는 정면에서 꽝 기다리고 붙는 있었죠? 거 이런 거요. 이렇게 꽝 붙는 거. 아, 거기다 잘랐으니까 완벽하죠. 네, 드림즈 죽었고요. 이렇게 꽝 붙는 한에서 잘라먹기까지 했으니까 미스피치가 질레야 질 수 없는 것이었고 예. 미스피치는 이제 짜잘한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면서 난전을 유도해야 돼요. 그래야 강한 조합이죠. 이거 기다리고 있죠? 어? 신들어? 어? 반응 좋아요. 잘 밀쳤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자크죠. 예. 한 번 딱 붙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네요. 이어지는 오리아나의 연계까지 좋았고요. 바로 나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네, 일단 바로 때립니다. 이거 세주한테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네, 지금 어메이징이 어메이징하게 지금 스틸 해줘야 되거든요. 진짜 세주한이가 무조건 스틸해야 됩니다. 이거 내주면은 갑자기 확 굴러갈 거예요, 경기. 그렇죠. 골드 차이 비슷하던 게 확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알파리 들어가서. 네. 근데. 그냥 싸움을 여네요. 근데 생각보다 싸움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네. 싸움 임시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알파리 제디님. 자, 유우키 전멸 빠졌고 에어본 잘 떴네요. 에어본 잘 떴네요. 유우키 자, 자크가 당겨내면서 결국 마무리했습니다. 첫 이니시에이팅은 제대로 안 들어갔지만 두 예. 번째, 세 번째가 잘 들어가면서 미스테리오즈 몽키즈 전멸 그대로 바로 가면은 완벽하죠. 그렇네요. 이제 세주아니도 잡았으니까 변수도 없고요. 역시 자크가 좋다는 거예요. 예. 바로 치다 갑자기 이니시에이팅 거는 게 되죠. 아드반이 저렇게 먼 데서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크가 날아가는 게 연기가 됐습니다. 와, 자크 진짜 밴해야 됩니다. 자, 지금 공 달아주고 레이트 못 들어오고 방해하고 있죠. 네, 바로는 이거 못 챙기면 이상한 겁니다. 그대로 가져가고요. 자, 교전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그냥 자크가 열 준비해요. 자르반이랑 네. 같이 저기까지 날아가죠. 저기까지 그렇죠? 날아가고 열어버리니까 앞라인 셋을 일단 한타 열어버리고 뒷라인에 세주안이가 좀 넣었지만 아까 맨 처음 조합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이거 마무리 안 되죠. 딜라인 교환이 안 되죠. 일방적으로 딜라인이 오히려 잡힐 뿐이에요. 헬스사마를 생존도 했고 이어서 어메이징까지 전사. 세주아니가 정말 궁극기 잘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인을 네.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어? 왜 저기서 어? 나오죠? 뭐 이그나 버티죠? 이그나 전멸은 되고 있어요. 바꿀 수 없는 의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죠? 레넥톤이 나오는 포지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운이 없게도 이그나를 만났네요. 알리스타는 단단하거든요. 버티거든요. 한스사마나 파워 오브 이브를 만났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웰컴이었는데. 자, 일단 아래쪽 라인은 알파리 선수가 네,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자, 바론 버프 두르고 있는 미스피츠 다 함께 모여가고 있어요. 이제 바론을 먹혔기 때문에 자르반의 스플릿을 레넥톤이 아예 못 막습니다. 잘못 막다가는 자크와 오리아나 바루스, 알리스타가 언제 뛰어올지 몰라요. 예. 그리고 오리아나가 이렇게 바론 먹고 앞에서 공 굴리기 시작하면 타워 슬금슬금 밀리거든요. 자크의 또 장점인데 공성도 능해요. 수성만 능한 게 아닙니다. 다이브가 굉장히 쉽고 그냥 앞에서 대놓고 엉덩이 빼고 있으면은 예. 타워를 치는 보면서. 예, 눈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이거? 오, 일단 기창은 맞지 않았습니다만 네, 방금 그냥 대격변 때렸어도 어떻게 연결됐을 것 같은데 천천히 가네요. 그러네요. 아, 오히려 실 맞췄어요. 터졌어요. 아, 그대로 전사. 자크 들어가고요. 네, 어르신 옆에서 자르반까지 왔습니다. 네, 저항의 비상 잘 썼습니다만 그대로 네. 연결되죠. 자크 이제 탄성종 맞았으니까. 그렇네요. 유우키 그대로 전사. 알파리 진입하고요. 와, 교전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멈키스. 경기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드림즈까지 그대로 전사. 네, 이거 바로 못 보라서 미니언 끌고 오면은 너무 네. 가깝거든요. 자, 그나마 레드니 지금 미니언 정리해주고 있어요. 피키스가 정말 잘했어요. 네. 저거 만약에 미니언 안 죽었으면은 경기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와. 바로 못 보라서 진짜 잘 밀거든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슬로우 그냥 탱킹하면서 미드 포탑 밀어냈고 알타린 이어서 바텀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했죠. 아, 키키스 진짜 우직하게 라임이네요. 저 키키스 때문에 경기 안 끝난 거예요. 키키스 아니었으면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부활하고 한 1, 2초 뒤에 넥서스 깰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되는 각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키키스가 지켜냈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일단 포지큐가 너무 포지션이 안 좋았습니다. 저기 저렇게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네. 지나가니까 당연스럽게 이제 부패를 쐈고 그게 맞으니까 그대로 한타 연계되면 터졌죠. 그러게요. 길러진 두 명 죽었으니 싸움이 될리 만무합니다. 키키스가 여기서 미니언 잡은 게 진짜 좋은 판단이었어요. 예. 이 다음에 한 번 더 밀었고요. 자, 키키스 옆쪽에 혼자 빠져서 눈치 보고 있어요. 자, 옆에서 제어와드까지 지워주면서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킬 스코어는 17-6, 11킬 미스피치가 앞서고 있고요. 두 번째 바다용까지 챙깁니다. 고주큐. 네, 이대로 빠지면 되겠고요. 이제는 바론 버프도 빠졌습니다. 미스피츠 바론 버프 빠졌어도 아무 상관없죠. 한타에서 2등 너무 많이 받고 골드 차이 어느샌가 망골드 가까이 납니다. 네. 피키스 진입. 오, 자, 들어가서 이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연계 하나도 안 돼요. 자, 하나도 안 돼요. 네, 그냥 혼자 망했죠 피키스. 결과적으로 혼자 들어가서 죽은 셈이 됐네요. 완전 망했습니다. 예. 파워 브이블에 체력이 좀 깎였을 뿐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버리는 타겟팅은 좋아요. 근데 아군의 연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남는 건 본인이 죽는 거죠. 그러게요. 혼자 무니까 아무것도 싸워야죠. 예. 자, 그 사이 탑 쪽에서는 자르반이 포탄 밀고 있고 부시 안에서 몽키스가 안 들리게 종을 치고 있습니다. 팀원들만 들을 수 있게. 이거 이제 자크니까 그대로 무적제에 가져가죠. 와, 그냥 들어가요. 죽은 것 같은데요. 죽었습니다. 아, 대격병까지 도망 못 가요. 네, 그대로 전사합니다. 이래서 자르반이나 카밀 같은 거 배나던가 뺏어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대화가 안 되죠. 네, 드림즈까지 잡고 도망뜨고요. 경기 끝났네요. 네, 거의 마무리 각입니다. 도망도 못 가고요. 한선 두 번 맞으면 또 죽겠죠. 자, 닿지 않아서 살긴 살았습니다만 지금 살았을 뿐이에요. 그죠, 뭐 산채로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지금 이거 막아내는 게 문제거든요. 이번엔 전민현 못 죽여요, 레이톤이. 그쵸, 이미 다 와있거든요, 옆에. 네, 그리고 원거리 딜러와 미드라이너가 다 죽어있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 안 되고요. 아, 갑갑한데요. 이대로 쌍둥이 하나하나 밀어내고 부활하는 거 무시하고 아, 레이톤 죽었죠. 아, 그대로 전사. 내려오기 전에 죽네요. 네, 공중에서 사라지는군요. 거의 수리시키 전에 모든 왜요? 나갔죠. 네, 그러게요. 뭐 따르기도 전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에어본트죠. 네. CC가 너무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에어본이 끊이질 않아요. 야, 뭘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네. 자, 쌍둥이 다 밀었고 넥서스만 때리면 그대로 마무리 됩니다. 자야 혼자 열심히 하는데 그냥 네. 즐기고 있어요 미스피츠. 와, 어차피 이거 끝났다. 에이스 네. 피우자. 그렇죠. 자, 유키 혼자 남은 거 그대로 에이스까지 만들어내면서 넥서스 파괴합니다. GG. 야, 미스피츠 미스테리어스 몽키스를 상대로 체급 차이가 좀 느껴졌네요. 2-0으로 승리 가져갑니다. 네. 뭐 에어본 계속 뜨다 보니까 다 죽었어요. 네. 그냥 뭐 디스코 팡팡 뛰다가 사라졌네요. 일단 조합의 특성상 초반의 분위기를 타가지고 스노우볼을 굴려야 했던 미스테리어스 몽키즈였는데 그게 전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중심에 있었던 거는 자르반이었어요. 처음 아이템 선택이 너무 좋았죠. 새로 나온 아이템을 껴서 이제 AD 카운터인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예. 레이톤이 상대적으로 좀 무기력해졌고 그로 인해 역카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게요. 레이톤이 주도권 내주고 미드에서는 코즈큐가 분명히 잘해줬지만 네. 파괴를 시키진 못했어요. 주도권을 잡았을 뿐 파괴시키는 건 원래 레이톤의 임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갱당해서 코즈큐가 더 말리게 되었고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잘하고 있던 코즈큐가 그 세 번이었나요? 예. 딸린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약간 본인 책임감 좀 느끼시는 건가요? 뭐 1도 느끼진 않습니다만. 아, 그런가요? 네. 멘트라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멘트라도 해드려야죠. 그렇죠, 뭐 말이라도 하는 게. 예, 실제로 뭐
원래 이 중계를 볼진 모르겠습니다만 탑은 뻔뻔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렇죠. 네. 탑라인 출신이시죠. 네. 네. 탑신봉자시기 때문에 역시 얼굴에 철판이 단단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원키스는 아쉽게 패배를 했고 미스피치는 기분 좋게 2-0 승리. 그렇게 되면 또 G2와 2위 경쟁을 하게 됐네요. 미스피치도 역시 강한 팀이에요. 예. 계속해서 이제 앞라인 그러니까 순위권 다툼에서 빠져나가질 않고 있죠. 계속 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 계속하면서 예, 그룹 A에서는 2, 3위 싸움이 계속 치열하고요. 반대로 그룹 B에서는 1, 2위 싸움 그리고 오늘 결과에 따라서 4, 5위 싸움 하위권 다툼까지 치열해질 수 있었는데 일단은 서열 정리 한번 더 했죠. 네, 몽키스가 한번 네. 서열 정리가 됐어요. 제대로 진압당했습니다. 예. 이제 몽키스는 바이탈리티가 지는 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이탈리티가 내일 있을 G2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해야 다시 한번 어떻게 바래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한번 이기면 최소한 승강전은 피해야 되거든요. 네. 승강전만큼 우울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G2를 응원해야겠죠. 그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매치업에서는 미스피츠와 미스테리스 몽키스 2-0으로 미스피츠가 승리 가져갔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매치입니다. 지금 닌자 스윙 파자마스와 스플라이스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두 팀은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 두 팀의 첫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